서희 보카 2의 17입니다. 보카 2의 17에 등장하는 단어들 살게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잠깐만요. 문장 세트 미리 좀 열어놓고요. 2의 17.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모양. 그렇죠. 모양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뭐 단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선생님 생각할 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좀 어려웠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동그라미, 삼각형,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을까? 필요, 그쵸? 서희가 있다 그랬어, 분명히. 그럼 알아야 되겠지. 오케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 단어들, 음식과 형태에 대한 얘기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sip. SOUP. 오케이, 계속해서 Square. square, Square. 그렇죠. 어떻게 쓰죠? SQUARE. 자, 여기까지 무슨 소리 했냐? 스쿠 됐네, 스쿠. 그러면 air 쓰면 되겠네, square. 됐습니까? 자, 영어의 Q는 항상 뒤에 혼자 안 다니고요. 항상 뒤에 U를 항상 가지고 다녀. 그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 낸다? 쿠 소리 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에이에 아 아이고 뭐야? A가 에 소리 돼요. A는 에 소리. 오케이, square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피자. picture. PIZZA. PIZZA. 오케이, 계속해서 star. STAR. 오케이, 계속해서 칩스. chips. SICHIPS. 그렇죠. 원래 요거 한 이제 감자칩 한 개만 먹는 사람 없죠. 이렇게 S를 붙인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rectangle. 뭐라고요? rectangle. 어떻게 쓸까요? OK, 맞았어요. 오, 시험지엔 틀렸네. 여긴 맞았네. 시험지에는 rectangle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rack. 이게 아니고요. rectangle 할때 rack 소리는 이거예요. rack.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된 거야. rack. 그다음에 rectangle. rect고요. 그다음에 angle. angle 하면 각도란 뜻이에요. angle. rect 하면 사각이란 뜻이고요. 사각의 각도. rectangle. 계속해서 소다. 쏟아줘. 아이고. 계속해서 Circle. circle. 어떻게 쓰죠? CIRCLE. 그렇죠. 오. 시험지엔 틀렸는데 공부했는 모양이네요, 그 사이에. Circle. 자, C가 두번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C가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S하고 K. 여기서는 S, 여기가 얘가 C가 S 소리 내서 SIR 된 거고요. 여기에 C는 크 소리가 나서 얘가 그리고 크 이런 소리 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영어 글자로 바꾸면 sir 그다음에 cool 된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은 혹시 음악 시간에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쓰는 방법은 TRIANGLE.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으면 똑같은 거 들어있네.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되죠? angle, 그렇죠. angle이 각도란 뜻이라 했고요. try 하면 이게 3이란 뜻이에요. 3, 3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3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3는 물론 뭐 이렇게 쓰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try, 3, triangle. 오케이, 계속해서 cookie. COOKIE. 오케이,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정사각형 square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That's a circle. That's a circle. 그렇죠. That's a circle.
오케이. 그래서 a circ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하면 되겠죠. 저거 뭐야? What is that? What is that?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t 안만 길어봤자 헤이 hey,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여러 개? 대시 여러 개가 될 수 있나요? 도우스가 여러 개죠. 뜻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저기 있는 한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여기에 하나란 뜻의 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신 거고요. 됐습니까?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랬더니 그거 동그라미네. It is a circle. It's a circle. It is a circle. That's a circ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That's a triangle. A triang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뭐야? It's a triangle. 그거 삼각형이네. That's a rectangle. Okay, that's a rectangle. 그렇죠. That's a rectangle. 계속해서 That's a star. That's a star. That's a star. That's a pizza. That's a pizza. That's a pizza. That's a spoon. That's a soup 하면 안 되는데요. That's a spoon. 왜 어 하면 왜 안 되나요? 앞에는 어가 나왔는데 저거 삼각형이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That's a triangle. 오케이 여기는 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어가 있으면 왜 안 될까? 하나가 아니라서. 그렇죠. 삼각형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한 개니까 했어요. 근데 습은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릇은 셀 수 있겠지. 국이 담 스프가 담겨 있는 그릇은 그릇 하나 그릇 둘이 되겠지만 스프는 스프 하나 스프 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를 쓸 수가 없어요. 셀 수 없는 이름치라고 합니다. 명사라고 해요. 오케이. 계속해서 That's a cookie. That's a cookie. 됐습니까? That's a cookie. 오케이 okay, 잘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울 수 있는 부분 좀 비우고 구글 클래스룸을 좀 깔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